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 TV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지만, 국내에선 그다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제도는 오히려 산업 자체를 가로막고 있고, 정부의 시그널 또한 긍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부분 저희 하이존TV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수출입은행이 내놓은 글로벌 태양광 보급 전망 자료를 보면 2024년 신규 태양광 설비 용량은 35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 등 제조업에 기반을 둔 국가들이 앞다퉈 태양광 보급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과 중국은 올해 신규 태양광 설치 용량을 기존 30기가와트와 130기가와트에서 35기가와트와 155기가와트로 각각 늘렸습니다. 반면 국내 신규 태양광 설비 용량의 경우 2.2기가와트에서 2.7기가와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지난 수년간 소형 태양광 산업을 이끌어왔던 한국형 FIT 제도가 지난 7월 일몰돼 신규 보급 동력을 잃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에 빠른 시일 내 보완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향후 몇 년간은 신규 태양광 설비 용량이 3기가와트를 넘는 것조차도 아주 힘들 것이라 업계는 보고 있으며, 심할 경우 하나 남은 RPS 제도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또한 농가에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탄소 배출량까지 줄일 수 있는 역내용 태양광 사업은 농지법과 조례에 가로막혀 실증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도 최장 8년에 불과해 수지 타산이 거의 막지 않으며, 이마저도 농업지능구역의 경우 설치조차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내년도 시행 예정인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으로 인해 일부 재생에너지 지구에 역내용 태양광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농가의 호응을 얻고 농지법의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태양광에 대해 현 정부가 내보내는 부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일부 비리 척결을 위한 대규모 감사를 단행한 이후로도 내년 신재생 예산안을 무려 42%나 삭감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국내에서 시장이 커지지 않자 결국 내수 시장에 이른 제조업체들 역시 기술개발 등 성장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라는 막강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국가가 바로 옆에 있는데 내수 시장까지 쪼그라들고 있으니 국내 제조업계는 우려의 문제를 넘어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지만 현 시점의 탄소 중립 달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열악한 에너지 환경과 수출에 기반한 경제 구조를 지닌 우리나라에 RE100 달성은 생명줄과 다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주민 수용성을 시작으로 자연재해, 경관저해, 전기료 상승, 불법 보조금, 개통 안정성 문제 등 근거가 있건 없건 간에 태양광 보급 앞에 놓인 오해와 숙제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 연유에서건 간에 신재생 보급을 막아서는 안 될 때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야말로 발등의 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격려와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